키고 나면 재생기능과 검사기능, 건조, 냉각, 에어 세척 기능이 있다. 일단 DPF를 장착하고 나면 검사를 시작을 합니다. 검사가 끝나면 맥스 값과 스코프가 나오는데 이 상태를 프린트를 하게 되면 결과를 프린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검사가 끝났으면 스톱을 누르고 재생 기능을 시작하겠습니다. 재생 기능을 시작하면 온도를 설정하시고 시작을 누르시면 재생을 시작합니다. 현재 입구 온도는 11도, 출구 온도는 10도 해서 자동으로 온도 제어가 되면서 재생 기능을 실행을 하고 추후에 재생 기능이 끝나게 되면 냉각까지 자동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10분 경과한 상태에서 10분이 경과했으니까 DPF의 내부 온도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실제로 출구에 멀리 있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나니까 실제로 온도계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구멍에 온도계를 쭉 넣어보면 실제로 내부의 DPF 온도는 현재 570도, 580도 정도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온도가 570, 80도까지 올라갔는데 이 DPF 내부에는 얼마나 달궈져 있는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내부가 실제로 내부는 이렇게 벌겋게 달궈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출구 온도가 400도, 450도가 넘어가면 실제 안쪽은 50도, 100도 정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 안쪽은 이렇게 벌겋게 달궈져 있습니다. 중간에는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뜯은 거지만 사장님들은 뜯으면은 위험합니다. 재생 모드가 다 끝나면 자동으로 달궈진 DPF를 냉각을 시켜서 에어 세척 작업이나 기타 작업을 하실 수 있게 그 종료가 됩니다. 여기서 자동 종료가 9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이제 설정 온도는 냉각 모드에서 설정 시간과 온도를 설정을 해 놓으면 시간이 도달하든 그 30도까지 냉각이 되면 30분이 안 되더라도 자동 종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